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네, 또 꼬막 비빔밥이 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벼야죠. 자, 취향껏 한번 넣어봐. 으쌰. 네, 맛있겠죠? 예, 네, 고막 싸서 정리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꼬막살 많이 많이? 일단 이만큼? 아니면 더 많이? 짤지도 모르니까 일단 고막 건져줄게. 이만큼만 넣고. 네, 일단 이만큼만? 자, 비벼. 이건 충분할 것 같다, 근데. 충분할 것 같아. 예, 마트에서 한 5,000원치 사시면 이렇게 엄청 나옵니다. 5,000원이 이 정도야? 오, 5,000원이 이 정도면 충분해. 보다 싸네. 얹어서 싹싹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미나리 낙지전 했고요.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조금 생각나시죠? 싱거운 말을. 아니면 그냥 떠서 먹어도 되고, 반찬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먹어보자. 자,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괜찮아? 자, 그럼 저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떠서 비비고 말고 할거 없이, 맛있다. 예, 네, 왕창. 밥이 많은 관계로 저는 좀 넣어야겠습니다. 이것도 좀 뿌려줘? 응? 이것도 좀더 뿌려줘? 이런 거 충분한데. 넌 충분해? 뭐 부족하면 또 뿌리면 되지. 맛있다. 먹어봐. 짭조름하다. 네, 또 간을 더해줄. 예, 미나리하고 집에 있는 예, 낙지젓이랑 해서 전 부쳤습니다. 맛있걸? 괜찮지? 맛있다. 그리고 이건 추억의 갯고동입니다. 맞다, 이것도 있었지? 에피타이저로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 꿀을 쪽쪽 빨면 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한 번도 안 먹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거의 검정고무신 시대에. 털어봐봐. 여기 있고. 어떻게 만든 거야? 한쪽 나오는데? 그래? 안 나와? 뭐지? 여기 있고. 아시죠? 여기 있고. 껀데기와 더불어. 근데 얘는, 맛있지? 나온다. 무용량에 비해 얻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 보여. 칭찬이 두전불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까먹고. 제가 좀 찡득찡득하게 했습니다. 반죽을 아무래도 쌀로 좀 했더니 힘이 쌀? 없긴 한데, 쌀로 했어 이거? 향보다 좀 부드럽지 않아? 반죽이?
은근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아니 왜 안 나와 얘? 나이를 알아보는 거지. 고동이. 아 물밖에 안 나오네. 그럼 버려. 그런가? 근데 잘 나오는데? 내가 먹는 건 이상한 건가 뭐지? 내가 이거 밤새 까먹어도 나왔다 이게. 이게 어릴 때 뻔데기 어? 새끼 손톱보다 작은 거 같은데? 어릴 때 이거냐 뻔데기냐. 그냥 뻔데기만 먹었을 때 물론 이것도 맛있다. 맛있어. 아 솔직히 이게 더 비쌌죠. 이게 더 비쌌어? 양도 적잖아. 그렇긴 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셔. 그걸 왜 준비했느냐? 국물이 부족하면 쓰닥쓰닥 하려고 준비를 했죠. 길거리에서 팔았어? 번데기 옆에 항상 있었죠. 반죽이 부드러우니까 맛은 이제 조금 늘어지긴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맛은 더 있지 않아? 응. 쫀쫀하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에 그 맛이 없는 거지. 야, 식감이 그 떡인데? 정말 노력하는 거에 비해 얻는 게 없어? 그래도 맛있고 추억에. 지금 입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거 먹다 보니까 은근 이제 자꾸 먹게 돼. 중독성이 꽤 있어. 잠깐만. 아니 끓이는데 쉽더라고요 보니까. 이 갯고동만 해도요. 근데 얘만 딱 끓였는데 맛이 나요 꽤. 밀가루 좀 섞어야 하면 형태가 성공하려나 보다. 막 은근 맛있지. 얘는 없는 회사. 없는 애들이 많아. 그래? 국물에 쓱쓱쓱 비벼 먹으려고 제가 해보고 싶었단 말이죠. 은근 맛있어.
아, 국물 맛있는데? 아, 네. 이걸로 예, 국 끓이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먹어봐, 먹어봐. 거봐, 처음에는 이현이가 저한테 무슨 뭐라고? 너무 옛날 뭐 어쩌고? 옛날. 그래서 뭐 어쩔 줄 봐, 입맛은 똑같다고. 맛있잖아. 영상 끝나고 저희가 아주 이거를 신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더 있습니다. 더 있어. 이게 얼마나 진지 알아? 회상 많이 쪄졌다. 아니 왜 안 나와? 나와라. 저 봐봐 이거 얼마나 찍어. 완전? 응? 놀라운 가격. 안다. 이씨. 됐다. 먹다 보면 성질 버릴 수도. 엄마가 먹자고 할 때는 예전에 그래서 번데기냐 이거냐 뭐 이렇게 갈렸어? 엄마는 이거 했어? 근데 이거는 일단 여다시피 배가 안 불러요. 번데기는 한 컵 먹으면 배부르잖아. 근데다가 얘가 더 비싸서 대부분 다 번데기였나? 근데 비싸봐야 뭐 두 배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 가격이. 아닌가? 1.5배? 그렇게 많이 나? 엄마 나이 때 분들은 아실 거야. 이거 비쌌어. 그 정도였어요? 아니 아주 비싼 건 아닌데 10원 20원짜리 꼽지? 응? 10원 20원 왜 웃겨? 먹기 시절하고 비교해봤을 때 쏙 나온다. 이거 신나게 빼 먹자 우리. 입이 더 아픈데? 어떻게 된 게 에피타이저가 조금 메인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꼬막두김밥이야. 전에도 보셨고요. 잡히지가 않아. 이건 지금 처음 제가 올려드리는 거라 발견하고 얼른 샀잖아요. 득템 그러고 됐다. 일단 인사를 드리고 신나게 빼먹자. 또 있어요. 이름이 뭐야? 백고동. 백고동? 그래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만큼 먹고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